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는 쉬프트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이커마다 명명하는 게 조금씩 틀리는데요. 어떤 메이커에서는 쉬프트 렌즈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틸트 렌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쉬프트 앤 틸트 렌즈라고도 명명을 하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죠. 자, 그러면 이 쉬프트 렌즈라는 게 무엇일까? 왜 35mm용 또는 이 소형 카메라에 쉬프트 렌즈가 존재를 할까? 이거는 과연 좋을까? 가격은 더럽게 비싸더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논의 24mm 3.5L 같은 경우는 뭐 한 140, 50만 원씩 하더라. 45mm도 있고 90mm도 있다. 용도가 뭐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쉬프트 렌즈가 만들어진 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대형 카메라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관에 쓰는 대형 카메라. 이게 불편할 것 같고 아주 원시적인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무브먼트. 무브먼트를 정의하면 뭐예요? 그렇죠. 원근감이나 왜곡을 잡아주는 역할. 그거는 바디 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사후 카메라는요. 사후 카메라 이상 대형 카메라들은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매력이고, 두 번째는 큰 필름면을 씀으로써 해상력이나 선회도가 좋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브먼트 기능 때문에 그런다. 그럼 무브먼트의 기능에는 뭐가 있다? 틸트가 있어요. 렌즈 광측을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쉬프트라는 게 있어요. 렌즈 광측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라이징이랑 폴이라 그런다.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를 갖고 웬만한 왜곡되거나 원근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밑에서 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위는 좁고 밑은 촬영을 했다 그러면 위는 좁게 보이고 밑은 넓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근감이에요, 원근감. 이거를 건축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으면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안 줄었다. 뭐라 그런다? 광고주가 이거 뭐야? 이게 장난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판이 네모네요? 네모나죠. 바둑판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어. 말은 먹고 꼴로 나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둑판이 바둑판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냉장고가 냉장고답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에어컨이 에어컨답게 나와줘야 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옆으로 세워놓고 찍었는데 앞은 크고 뒤는 얇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럴 때 스윙으로 딱 맞춰준다는 얘기. 이게 무브먼트의 총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소형 카메라에도 그래서 메이커에서 틸트랑 시프트 렌즈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렌즈를 이렇게 돌려갖고 쓰면 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세우면 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한쪽 방향이나 양쪽 방향 정도만 움직이죠. 무브먼트마냥 다 상하좌우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원근감을 30 소형 카메라에서도 써봐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렌즈가 시프트 앤 틸트 렌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 목적은 쉬프트 렌즈가 원근감을 보정하기 위해서 나온 렌즈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4mm 캐논의 f3.5 L렌즈 쉬프트 이 렌즈를 나는 풍경도 찍고 싶고 뭐도 찍고 싶은데 그럼 이 렌즈를 쓰면 안 될까? 더 좋습니다.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광축이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의 24mm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서클이 이만한데 필름이 이만큼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쉬프트 렌즈는 이미지 서클이 더 커요. 이게 월등히 커요. 왜? 광축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광축이. 그럼 그거를 포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름이나 차상 소자를. 그럴 때 이미지 서클이 커요. 그래서 틸트나 시프트를 하지 않고 않을 때는 중간 부분을 쓰기 때문에 해상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어. 야, 이거 죽인다. 이거 한번 찍어봐야지. 그리고 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조리개를 다 조여서라도 다 초점을 맞게 해줄 거야. 근데 조리개를 다 조였는데도 웬걸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좀 피사기 심도 이용법했고 3m에다 맞추고 다 치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리가 20위까지 다 조이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위까지 끝까지 다 조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해상력이 저하가 되죠. 그 렌즈의 최고의 해상력이나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개방 조리개에서 두 스텝에서 세 스텝 조인 상태 또는 네 스텝까지 조인 상태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러면 적당히 조이고 어떻게 해요? 쉬프트 렌즈 갖고 앞으로 틸트를 조금만 해줘. 그러면 초점이 앞부터 뒤까지 쫙 그냥 쫙 들어와 쫙 들어와. 그러면 해상력은 해상력대로 좋은 조리개에서 쓰고 초점은 초점대로 다 맞춰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시프트 렌즈의 매력이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F가 안 돼, F가. 이건 저도 어떤 원인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저도 뭐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면, 수동으로 거의 요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요, 가장 큰 단점. 비싸. 왜? 이미 서클을 만들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또 수차도 보정이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굳이 나는 이제 원근감이나 이런 왜곡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프트 24mm를 샀단 말이죠. 근데 일반 촬영할 때는 굳이 24mm 그냥 일반 렌즈를 사서 찍을 필요가 없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 렌즈를 갖고도 다 촬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면은요 한 번 정도 사셔갖고 써보시면은 아 좋다 이런 말들이 아마 입에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시프트 틸트 렌즈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원근감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나온 렌즈다. 이거는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 기능 중에 일부분을 채택한 거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서클이 넓으니까 해상력 작사도 사실상 일반 렌즈보다 좋다. 단점은 밝기가 좀 어둡다. 그 다음에 비싸다. 오토포커스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